촬영 가능합니까 오늘? 오늘 텐션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뻐요. 밀집된 한옥들 사이로 지나가는 제 자신을 보니까 현타가 오네요. 네. 오늘 여자 게스트 온다고 차렸네요. 자, 상곤이가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불렀다 그래서 예쁘게 입어야 돼. 너 지금 틴트 바르는 거예요? 예쁜 여자 게스트 온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나에게 반하지 않겠니? 12월부터 그랬었잖아. 근데 어제 펑크가 났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든 자 이쁜 사람 구해오겠다고. 그래서 상곤이가 지금 늦는 거야. 항상 게스트는 다 형 지인이죠. 그치. 너무 기대됩니다.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요 A to Z 모두 아지트는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골목대장 전 허전하죠. 앞에 보셨듯이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이상곤 씨의 게스트가 나오는 날입니다. 왜냐 오늘 저희가 또 설날이잖아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골목대원 여러분. 자 여기서 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대여한 옷이라 마음만으로 이제 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곤 씨의 게스트가 나오는 날인데 그렇게 예쁘시다는 분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오시느라 시간 늦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체험해 볼 곳이 바로 여기는 어디? 한옥마을입니다. 북촌 한옥마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에 또 북촌 팔경이라고 8개의 경치가 있습니다. 북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8곳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1경부터 8경까지 저희가 오늘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경치를 보여드리고 골목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고 가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이 북촌의 첫 번째 일경입니다. 창덕궁의 돌담이 보이는 곳입니다. 위치는 쉽게 뭐 창덕궁 길이나 창덕궁 일기를 찾아오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이 뭐냐면은 제 기준으로 왼쪽 On your left. 네, 카페가 있어요. 2층, 3층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보시면 조금 더 창덕궁 전경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부하고 뱅집이 있습니다. 수제버거 진짜 거기 완전 줌트. 그래서 일경을 시작하실 때 전경 예쁜 곳에서 보시고 수제버거로 배 채우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2경으로 갑니다. 1경을 기점으로 쭉 따라가면은 2경이 시작됩니다. 창덕궁 돌담길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힌 길이 나올 때까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이 북촌의 이경입니다. 이곳이 예전에 궁중 물품을 만드시는 제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방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뭐를 뭐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팔레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이거 막 했을 거 아니야. 궁금하죠. 가보자. 2경을 끝나고 3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3경 가기 전에 죽겠어요. 여기 언덕길 코스가 지도를 봐도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길이 맞는지 어디로는 데려가는지 보이시나요? 내리막길인데 2경 언덕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은 다시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여기 정확히 3거리가 북촌을 구경하는 메인거리입니다. 이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도깨비 촬영지와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촬영지 가기 전에 이제 가운데 보면은 쭉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을 관광하는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제 1경부터 2경, 3경을 통해서 가는 거여서 아직까지는 이게 왜 8경일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3경부터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어디맨? 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게스트랑 같이 왔어? 거울에 비친 모습만 봤는데 너무 이쁘다. 나 되게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나 코너만 돌면 성경 나와. 코너?
제가 그토록 찾던 우리 마을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마을이 감출없나이다. 사두. 촬영 가능합니까 오늘? 오늘 텐션 좋아요. 할 것 같은데요? 우후. 게스트 결국 후에서 게스트가 없으니 나라도 여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 아 그럼 내가 원래 게스트랑 하려고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왔는데 일단 가자고 얘기 사람들 부끄럽다고.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진짜? 탐경 제대로 보고 넘어가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북촌 삼경입니다. 삼경이 한옥 내부를 볼 수가 있고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게스트랑 하려고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 게임을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사람은 되게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체험하고 즐기고 나머지는 사경 구경을 직접 소개해 주러 가는 거야. 지금 설날이잖아. 민속 전통 놀이 틱 내기로 하는 윷놀이를 준비. 그만! 진짜! 아까 제가 3경까지 소개했으니까 나머지 4, 5경은 어우건 씨에게 맡기고 저는 북촌의 메인스트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오늘은 윷놀이를 제가 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4경, 5경은 저 어우건을 안내해 드리게 싸웁니다. 형 구독자 떨어진 소리도 엮였어?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 한복을 이렇게 입잖아? 나도 모르게 여성스러워져. 형 때문에 싫어요 역대 최대로 받을 것 같아요. 싫어요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싫어요도 관심이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보다 좋아요가 좋잖아요. 지도를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북촌 정망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경이 나오게 되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바로 5경이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6, 7, 8경이 나옵니다. 사경으로 고고. 제가 위치한 이곳은 북촌 사경 포인트에 있습니다. 북촌로 11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뷰를 가진 곳이죠. 안내 책자에는 이준구 가옥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기에는 살짝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와서 사진 예쁘게 찍고 가는 정도. 솔직히 팔경은 좀 잘 생각해보시고 여기서 추천해주는 금강 도보 코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곳은 저쪽인데요. 쭉 한 바퀴 사경을 돌아서 이쪽 골목으로 나왔고요. 이제는 5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5경. 여기는 바로 북촌 5경 가이동 골목길. 이곳은 정말로 이쁘고 외국인들도 짱짱 많아요. 엄청 많고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뻐요. 밀집된 한옥들 사이로 지나가는 제 자신을 보니까 현타가 오네요. 네. 중국인 미녀와 함께 한국인 미녀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오르막길의 끝이잖아? 북촌 6경은 오르막길의 끝, 저 밑에가 5경.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6경. 메인스트릿을 걷다 보면은 진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왕짱구 식당. 여기는 백발 무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식사류도 파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고구마 맛탕. 진짜 맛있대. 궁금했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 맛탕 하나만 주세요. 드릴까?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전날 방지 그대로 만든 고구마 맛탕. 맛있는데? 달라. 특유의 퍽퍽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달면서 더 맛있다. 내님은 언제 올까? 내님은 오지를 않나? 내님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어땠어? 잘 설명해줬니? 아, 당연하지. 또 레전드를 찍었어. 레전드야? 이제 여기가 지금 7경이잖아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 남았어. 여기의 특징이 어떤 건지. 여기는 천로 11기 일대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되게 정겹고 소박하고 친근감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골목인 것 같아. 밝을 때보다는 딱 지금 이렇게 야경이 어울렸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예쁘네. 7경은 6경에서 바로 왼쪽 한 10걸음만 오면은 바로 7경이 보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북촌의 마지막 경 8경으로 갑니다. 고! 고! 가! 벌써 마지막이 옵니다. 빨리 엮여주면 안 돼 이거? 손에 때려요. 어? 싸우면 내가 져. 여기가 8경이에요. 삼청동 돌계단길. 나 아까 얘도 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8경을 감상하고 있노라. 얘를 보고 있자니 이런 시가 떠오르는구나. 처음 시 출발 시 발. 사실 여기는 진짜 슬픈 전설이 있어. 소리가 들려버렸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북촌 1경부터 8경까지 돌아왔는데 저희가 지금 엔딩 멘트를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죠? 바로 북촌 6경! 낮에도 그지만 밤에도 이쁜 북촌 6경이 저희 아지트 골목대장들의 원픽입니다. 사실 저희가 맨날 맛집이나 분위기 있는 카페들을 소개하다가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경치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 가끔은 감성 있는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먹기만 하는 것보다 좋은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거를 또 소개해드리는 골목대장 아지트들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은 편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아지트 골목대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에 골목대장 아지트 아지트 골목대장 해시태그 해주셔서 게시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자신 많이 알고 있는 아지트나 저희 영상에 대한 한줄평을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아지트를 갖는 그날까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A to Z 아지트였습니다. 아지트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